이 시간에는 성년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년이 되는 이들은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기, 송재선, 박지우, 강윤정, 오정택, 강유림, 박우정, 손혜진, 김형순, 이진혁, 조준영, 노선우, 김소영, 황경진, 이원진, 엄유진, 정민기, 안현정, 이소연, 신지현, 백지훈. 이상 총 21명의 청년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약속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문답하실 때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년 예식을 갖는 이 앞에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기인정. 우린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자, 첫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겠지만 앞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앞에 성년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실 여호수아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식을 통하여서 성년으로, 성인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우리 사는 형제, 자매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배우여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 서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제 예식을 통하여서 성년이 됩니다. 성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른이 되는 것이죠. 성년의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른으로서의 모든 구비조건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들과 딸로서 또 우리들의 형제와 친구로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이 참 행복한 여호수아 청년부의 회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앞에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년을 맞이한 이들이 직접 쓴 기도문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안수기도를 할 것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되겠다 말씀하신 여러분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강건하게 세워지도록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같이 아멘을 하시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신명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우고 또한 앞으로 자기가 공부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송재선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클라리넷 악기 연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지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년이 되면서 더욱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정택을 축복합니다. 본인이 뜻을 세우고 기도하며 하는 일 끝까지 좋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딸 강윤정을 축복합니다.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유림 사랑하는 딸을 축복합니다. 주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우정 형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학교생활 지혜롭게 하게 하시고 세상생활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딸 손혜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흘러보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들 김형순을 축복합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 생각도 마음도 삶도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해왔던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고백이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 이진혁을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들 조준형을 축복합니다. 성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 로선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딸 김소영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딸 황경진을 축복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서 무슨 일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딸 이원진을 축복합니다. 학업에 열중하고 노력하는 삶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져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딸 엄유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간절한 기도로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강건케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딸 정민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언제나 감사하고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딸 안현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심령 속에 평강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들 백지훈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오는 딸 이소연을 축복합니다. 구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속에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딸 신지연을 축복합니다.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능력 속에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년이 된 이들이 성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과 여러 중보자들 앞에서 성별을 위한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성결하게 구별하셔서 항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으며 단호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하게 하시고 단호하게 살아낼 것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공동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저의 속이 빛의 속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저의 발이 성령의 입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사탄의 생각과 이성들을 거부하노라. 떠날지어다, 구별될지어다.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사오니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모두 회중석을 향하여 뒤로 돌아서시겠습니다. 이제 이들을 성년으로 받아들이며 축복하는 의미로 다 함께 뜨겁게 박수할 때에 준비한 선물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선물이 계속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성년이 된 우리 청년들, 우리 동생들을 축복하면서 진심의 마음으로 축하 격려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년을 맞이한 우리 친구들이 인사할 때에 성년으로서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믿음으로 새 길 걸어가기를 바라며 크게 박수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사!